네, 쓰레기장으로 가서 없애자. 자, 좋아요. 갑시다.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뭐야? 아니! 뭐지? 막다른 길이야. 막다른 길이라고! 이런 젠장. 난 죽는 건가? 안 돼. 보였다! 아, 이게 스토리였구나. 안 돼, 안 돼, 안 돼! 즐거워! 추사랑 같은데? 머리 스타일이? 귀여운데? 막 팔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아간 건가? 서번트 서비스님 와요? 팔이 이렇게 막 흔들면서 뛰어가던데? 사랑이 머리하고서? 황현님 와요? 스크류바님 와요? 다행히도 여기 생각이 있는 테란이 이쪽에다가 미사일 터렛을 지어놨나봐요. 그래서 공격은 안 당했지만 지상으로 오는 유닛이 보여졌죠? 다크템플러가, 더러운 다크템플러가 보였었어요. 네. 하지만 공격은 안 당했고. 아이고만. 이제 안 나온다. 아예 아싸리 못 깨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거 하기 전까지는. 그린 녹색 공원. 아니, 이런 혼돈의 카오스 같은 일이 있나. 그린 녹색 공원이라니. 레드 빨간 공원 이후로 이런 문화 컬처는 처음이야. 언제나 생각하는 거지만 좀더 괜찮은 이름이 없었던 걸까. 일본의 공무원들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 겨우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 어차. 집은 앞으로 가장 안쪽이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이곳인가?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은 개를 안 길러. 아, 이쪽인가? 엄마!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시나? 어쩔 수 없구만. 일단 문을 열고. 어라? 없어. 열쇠가 없다고! 두둥! 도대체 어디 떨어뜨린 거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부러 방울을 달아놨는데! 맞다, 아까 전에! 방울? 아, 그 소리였구나! 그러고 보니, 그때. 다시 되찾으러 가야 되는군요. 깨고 들어가지, 그냥. 깨고 들어가지, 그냥. 지금 이게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안 좋은 생각이죠. 저 개뼈다구도 왠지 가져가야 될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 방울 소리가 뭔가, 그 방울이 무슨, 뭔가 있는 방울인 것 같아. 그린 녹색 공원을 지나서.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확실히 이 근처라고 생각했지만, 어디지? 어디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없어.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뭐야. 결국 없어. 영혼의 도장님, 진격의 단추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본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닭돌개님 고마워요 뭔가 써져 있는데 안 보여 보여서도 못 읽었을 거야 한자라서 진경의 단추님 1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경의 단추님 이리도 한번 가볼까? 쓰레기장 3시 방향에 뭐가 있어? 아니야, 여기야. 이 소리는.
어, 방울 소리야. 방울의 소리. 이 공원 안에서 소리가 점점 커진다. 어, 그렇지. 제작자가 이거 아주 그냥 괴물을 만들기 싫었구만. 뭐든지 다 이걸로 해결하고 있어. 아니면 이 기능을 어디서 배워온 거지. 이 기능을 마음껏 활용하고 싶었던 모양이구만. 가까이 가면 불빛이 작아진다던가, 가까이 가면 소리가 커진다던가. 도망가지 말아라. 도망다니는 것 같은데 얘가? JFPW인 것 같습니다. 어, 있다. 어, 뭔가 떨어져 있어. 집 열쇠를 얻었다! 돌아가자. 어! 안 돼! 랄라랄라랄라라. 어? 아, 쟤 나쁜 애가 아닌 것 같아. 추사랑이는. 쟤가 귀신이 아닌 것 같아. 쟤 뭔가 도와주는 아이인 것 같은데? 어? 어? 아니, 캔 스캔! 뭔가 안 좋을 때 나오는 저 표식, 이거 우리 흔히 봐왔죠?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에 보면 뭔가 안 좋을 때, 혹은 배신 때릴 캐릭터, 혹은 뭔가 그 사람이 걔가 아닐 때 저런 얼굴을 하죠. 굉장히 불길하네요. 캔스캔! 너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야? 아, 카나나 모두 엄청 걱정했다고. 뭐? 살려줘. 뭐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살려줘. 무서워.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살려줘. 어, 너 왜 그래? 켄스케,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왜 그래? 야! 어두운 곳 갇혀 있었어. 쓸쓸해. 무서워. 어두워. 무서워. 더 이상 싫어. 빨리 돌아가고 싶어. 싫어. 또 그 녀석이. 오지 마라죠. 그 녀석 나를 장난감이라고. 캔스케. 어! 캔스케 사라졌어. 방금 건 도대체가 괴이 죽은 거 만든 사람이 만든 건가?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 일단 사라진 사람은 사라진 사람이고 집부터 들어가자. 무서우니까.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지금은 안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말하고 말았다. 카카님 고마워요. 벨톤티바님 50개 고마워요. 햇살좋아 남는 것과 벨톤티바님 고맙습니다. 햇살님 고맙고요. 집안은 어두컴컴했다. 전기 스위치가 그래. 아유! 오, 깜짝이야. 미니네 사랑님 100개 고마워요. 맙소사, 그 녀석이 집안까지 왔다고. 누나까지 쫓아온 녀석을 가까스로 피해 근처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 그래, 바보 같은 두 사람이야? 으아! 엉겁결에 나는 아까 얻은 쇠파이프로 그 녀석을 때렸다. 으아, 아파! 아무래도 실체는 존재하는 듯 그 녀석은 괴로운 듯한 신음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숨통을 끊기에는 이것만으로는. 안돼! 아, 벌써 아직 배우의 한 마리가 두 마리였어! 이제! 야! 어둠 속에서 나는 다시 뛰어나갔다. 녀석들은 요란스러운 웃음소리를 내면서 덤벼들려고 했지만 역시 내가 좀 더 빨리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대로 나는 천장으로 달려들며 안에 있는 시카를 잡았다. 으쨔! 어! 어! 으쨔! 으쨔! 벤다! 으쨔! 으에! 벤다! 으쨔! 배웠다. 비틀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벽에 손을 짚고 집행한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방의 전구의 스위치를 찾았다. 설마 안 돼. 어라?
아버지? 어머니? 난리 났죠, 지금? 아니야. 안 돼. 집 밖으로 튀쳐나가면 밖에 있는 녀석들이 귀신이 몇 명이나 몇 마리나 있다. 그 녀석들은 나를 보자마자 덮쳐온다. 그래서 나는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래도 귀신은 아직 나온다. 몇 명이고 무서워. 귀신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이 접시처럼 새빨간 눈으로 이쪽을 바라본다. 모두 무서운 눈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날 죽이려고 곳곳에 숨어 있었다. 무서운 눈이 나의 쥐를 둘러싸고 있어. 귀신을 또 배웠다. 빨간 피가 솟는다. 춤추듯 흩어지듯 빨간 물방울이 그 얼굴을 물들였다. 무서워라. 무서워 귀신들이. 저기에도 여기에도. 그것은 매우 무서워. 악마의 얼굴. 엔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가 움직이는 거야. 천천히 걷네요. 말도 안 돼. 안 돼. 내가 걷고 있는데 되게 느리게 걸어요, 얘가. 해냈어요. 귀신 공주님. 마을 녀석들 모두를. 이걸로 더 이상 귀신은 없어요. 앤드원 비투성이 악귀. 어? 어라? 진엔딩 루트가 있나? 아, 잠깐만. 이거 엔딩 6개 보셔야 진엔딩이라던데요. 아, 진짜? QLDTW인 것 같습니다. 영원 고마워요. 팬그라운드 들고. 그러면 6개를 어떻게 봐야 돼? 중간에 분기가 있었던가? 오마케. 어느 날 방과 후. 뭐야, 오마케가 있어. 근데 중간에 분기가 될 만한 게 전혀 없었는데? 오마케 해볼까요? 뭐지? 교장실의 열쇠를 얻었다! 교장 선생님, 참 주책 맞으셔. 여기다 열쇠를 다 떨어뜨려 놓으시고. 아, 집으로 가면 안 된다고? 열쇠가 걸려있다. 교양실이 어디지? 여자 화장실도 안 들어가시고요. 나래현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신다. 별다른 건 없고. 오마케는 이제 덤이란 뜻이래요. 부록 같은 거지. 단추장님 고맙습니다. 교양실에 먼저 가보는 게 좋겠죠? 학교 통신, 중요한 알림 등이 적힌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교장실인 것 같다. 저장도 할수 있어. 크림프린인 거예요? 오마케 저장 위치는 또 다른 곳인가? 교양실. 아니? 교장 선생님? 지금은 외출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와주세요, 교장. 음악이 굉장히 좋아. 평안한 음악이야. 단신발언님 고맙습니다. 오니아소비에는 데드엔드를 뺀총 6개의 엔딩이 있습니다. 엔딩 목록과 힌트를 좀 보시겠습니까? 빈터에서 새 파이프를 입사해 신사의 문을 부수면 엔딩이 됩니다. 오케이. 새 파이프는 이 밖에 암호 장소에서도 데드엔드의 원인이 되거나 실은 새 아이템이거나 합니다. 아, 그래. 신사에서 카나를 만난 후 집으로 돌아가면 또 엔딩이 됩니다. 놀랍죠? 금속 배틀을 입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옥상에 가면 엔딩이 됩니다. 그래. 체육 창고에서 금속 학교도 가나 봐. 아, 그렇구나. 체육 창고에서 금속 배틀을 입수 후 옥상에 가면 엔딩이 됩니다. 보건실에서 이벤트를 완전히 클리어한 후 체육 창고 열쇠를 손에 넣지 않으면 엔딩할 수 없어요. 어려워. 일단 이게 오니아 소비의 진짜 엔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엔딩이래.
체육창고에서 금속배트 옥상 오케이 체육창고에 열쇠를 손에 넣으면 되는 거구나 보건실의 이벤트를 완전히 클리어해서 옥상 열쇠를 입수한 후에는 보건실이랑 체육창고에는 들어갈 수 없구나 오케이 네 진짜 엔딩만 하나 딱 보죠 위에 엔딩 등을 다 클리어한 후 한 번 더 처음부터 플레이해보시면 체육창고를 어떻게 가지? 어 좋았어 그럼 나가볼까요?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 다섯 번째 엔딩이 진엔딩이고 엔딩 다섯 개를 다 따고 나면 해야 된다고? 신사로 가보자 오케이 집 열쇠를 얻었지만 집으로 가지 않겠어요? 네 사원으로 갈게요 뭐 학교로 갈 수 있겠지 그럼 다른 엔딩을 한번 봅시다 오늘 3개 엔딩 보고 나머지 3개 하면 안 되냐고? 어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일까? 궁금하네 아 집에 돌아가야 된대 아 캔스케 보고서는 신사 가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신사 가면 되는 거네? 집으로 안 들어가니까 네 네 이게 캔스케 본 엔딩이거든 아 본 다음이거든요 신사로 돌아가보자 캔스케한테 무슨 일이 있어 포치빵님 언제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캔스케한테 이상한 일이 있을 것 같아 돌아가자 그 여기가 학교인 것 같아 내 생각엔 아 그렇지 맞지 세이브 한번 해놓고 김나 풀린 것 같습니다 어 돌아가신다 어 돌아가신다 그렇지 일단 문 부수고 엔딩 한번 볼까요? 열리지 않아 강한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아 그래 철파이프를 사용해서 부수는 거야 으쨔! 으쨔! 오! 오! 아 불사! 아 불사! 뭔가 걸려서 무심코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말았어 너무 깜깜해서 안을 파악할 수가 없어 빨리 찾자는 말인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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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끄아! 내 발! 끄아! 다리! 끄아! 목! 뭐가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다. 단지 손도 다리도 신체의 감각조차 느껴지지가 않아서 오로지 추워서 차가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하지만 왠지 웃고 있는 얼굴이 다가오고 있다. 뭐가 그렇게 기쁜 걸까? 그 녀석, 그 녀석 나를 장난감이라고 캐스케? 아, 그런가? 분명 나도 캐스케처럼. 아, 팔다리 다 떼버리고 몸만 남겨서 장난감으로 쓰는구나. 귀신 공주님의 장난감으로. 팬인 것 같습니다. 팬그랑 감사드리고요. 오, 무서운 엔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카나를 만나야 되는데, 카나는 어디서 만나지? 아볼사의 채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 보죠. 나름 궁금하네요. 도대체 왜 그랬는 건가. 초즈다. 참배객은 여기서 손과 입을 깨끗이 하고 불결을 없앤다. 초즈. 그 성당에 있는 그 성수 같은 건가 봐요. 아, 손수건 씻어볼까? 어디서 씻지? 어. 안 씻어지는데? 어. 아까 잘린 손도 있었어요. 여기. 사당 안에 있던 손 도대체 누구의 것이지? 알아보는 수밖에 없네? 어, 조사해보자! 고무장갑을 끼고 사당 안에 있던 손을 조사했다! 징그러워. 자세히 보니 뭔가 강하게 치고 있어. 으이차!
죄송합니다. 아우 징그러워. 어우 으쨰. 하나씩. 어우 야 연출 봐라 이거. 자기 손 찍었나봐 제작자가. 센스있어. 과연 저게 뭘까요? 뭘까요? 과연! 이럴수가! 5엔짜리! 5엔! 아 손에서 5엔짜리가 들어.. 뭘 5엔 이거 5엔이면 우리나라로 돈으로 얼마입니까 이거. 500원.. 500원인가? 550원이야 50원이야 500원. 아 누가 보면 뭐 대단한거 들고 있는 줄 알았네. 5엔 동전을 얻었다! 50원.. 메란거야 페그라니가 그래요? 아니 5엔짜리를 도대체 왜 들고 있는거야 대체. 아 여기다가 참배하는 거구나. 야스쿠니신다 참배하는지.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참배란 이 다른 사당이에요. 여기는 야스쿠니 신사가 아니죠. 그런 더러운 신사가 아니라 이제 여기는 이제 하여튼 다른 곳이에요. 네 신사 참배를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게임에서 신사 참배를 하게 생겼어 지금. 자 5엔 동전으로 시주돈으로 드릴까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50원 됐다. 켄스케는 귀신 공주님과 만난 게 틀림없어. 그럼 도박이야. 한번 해보자. 귀신 공주님 거기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신 공주님의 신사에 온 것은 친구인 켄스케를 찾으러 온 것 딱 그뿐입니다. 귀신 공주님은 켄스케를 만나셨나요? 이제 이러면 이 방울이 울리면 대답하는 건가 봐. 일본은 이런 건가 보죠? 혹시 켄스케가 있는 장소를 알고 계신다면 부디 알려주세요. 열렸어. 50원으로. 그녀는 굉장히 털털한 여자였죠? 50원에 문을 열어줬어. 뭐요? 네, 50원짜리야. 감사합니다! 네. 돈을 밝히는 여자가 아니었죠. 다행이야. 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 들어가야겠죠? 아불사! 뭔가가 걸려서 무신고 선천등을 떨어뜨리고 말았어. 뭐야? 나 아까 그 또 엔딩인 줄 알고 끌라고 그랬는데? 푸른빛? 뭐야 이거 켄스케. 조각조각 됐어. 안돼. 알고 있었어. 사당 안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부터 이건 마음속 어딘가부터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보고 있는 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모르겠어. 켄스케,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조각조각 났죠? 메라니 고마워요. 해중전등. 다시 주웠어요. 이건 뭐지? 푸른빛이 항아리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 살펴보자. 뭐야 해골. 뿔이 있는 해골이야. 이게 바로 귀신공주님이구나. 항아리 안에는 풍화돼가는 뼈가 들어있다. 설명하지. 풍화, 화학용어로 공기 속에서 수분을 잃고 가루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상식이 있는 대수관 방송. 자세히 보니 머리에 돌기가 두 개 있다. 귀신 공주님의 뼈일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아시스님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죠. 전편줄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비어슬리 온 오니아소비. 주인공 슈우는 켄스케와 카나와 함께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 이 마을에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곳에 옛날에 어떤 집에 뿔이 달린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당연히 무서워했죠.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자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모두 그 여자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아이를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 실종자가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귀신 공주님이 친구를 데리러 온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설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신사에는 사람들이 몰래몰래 담력시험을 하러 왔다갔다 하곤 했는데 얘 친구인 켄스케도 혼자 담력시험을 하러 왔다가 이렇게 조각조각 나와버렸죠. 그리고 슈우는 켄스케를 찾으러 왔다가 이 장면을 보고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리비어슬리 온 오니아소비 계속 가볼까요? 네. 가나! 슈우군? 가나! 어째서 이런 곳에? 역시 그 녀석 켄스케의 일이 걱정돼서 그때 내가 별거 아닌 일로 삐쳐서 고집부려서 그 때문에 이런 일이 돼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시우군도 찾으러 왔어? 시우군도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니까. 켄스케는 어릴 적부터 시우군을 거의 하인인지 사육인지 그런 취급했었잖아. 뭐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 친구답게 행동할 수 없는 점이 그 녀석답다고나 할까? 내가 그 녀석 똘만지긴 했었지. 어라? 저기 신사의 문 열었었어? 안에 뭔가 있어? 딱히 아무것도 없었어. 보지마. 그러니까 더 보고 싶잖아. 거짓말이야. 시욱은 왜 목소리가 떨고 있어? 누가 떨고 있어? 떨고 있지 않아. 있잖아. 좀 비켜봐봐. 가나. 안돼. 안돼. 가나. 가나. 흑화했어. 눈이 사라졌어. 안돼! 가나! 가나 기다려! 내가 죽인 거 아니란 말이야. 이 얘기를 들어봐봐. 자세 진영을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 내가 이 신사에 딱 왔을 때 저곳에 놀랍게도 시체의 팔이 있었어. 그래서 그 시체의 팔을 이렇게 내가 뒤집어 까봤지. 그랬더니 그 팔 안에 오엔 동전이 있었고 그 오엔 동전을 여기다 딱 집어넣자마자 그리고 내가 캔스캔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문이 활짝 열렸고 그 안에 놀랍게도 저 안에 토막스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어쨌든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죽인 거 아니라고. 모든 것이 차례차례 계획되어 있었어.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어. 이럴 수가. 안돼.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학교로 가보자. 가나가 경찰서에 신고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뭐지? 주변 모습이 조금 전까지와는 또 달라. 제대로 말할 순 없지만 무거웠던 공기가 좀 더 온화하게 됐다고나 할까? 마치 방금까지 다른 세계에 있다가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온 것만 같아. 지도상에서 지장부살님에게 말을 걸면 슈우의 집까지 지름길이 생깁니다. 아, 저게 지장부살님인가봐. 다만 슈우의 집에서 여기까지의 지름길은 생기지 않으므로 주의해주세요. 대여상관인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생겼네요. 이동 됐다. 집안엔 즐거운 듯한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확실히 계시는 것 같아. 집으로 가지 말까요? 네. 학교로 가야 될 것 같아. 세이브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 궁금하네. 세이브 한번 해보고 들어가 보자. 또 다른 엔딩이야? 들어가 볼게요.